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 왜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면 1부 세미나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는 세미나가 1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것부터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질병, 특히 암 같은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왜 현대의학은 치료 못하냐? 치유 못하냐?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쭉 순서대로 증명해 나가면서 이제 2부 세미나 중간이 지나면 아 그렇구나. 현대의학은 증세,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증세만을 치료하는 기술이요 학문이지 실제로 내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는 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가자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으라는 대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무신론자도 붙여줘서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를 댕기면서 예수 믿기가 더 싫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배우는 의학대로 하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군들은 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나가서 환자를 치료해도 그 병을 치유할 수는 없다. 즉,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병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처방해 줄 수 있는 고혈압약을 처방해도 고혈압은 안 낫는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말은 고혈압이란 병은 고혈압약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 없기 때문이다. 당뇨병? 마찬가지. 암도 항암 치료로는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원인을 알면. 자,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왜 현대 의학은 치료는 하지만 치유는 할 수 없느냐? 그거는 이제 뭐가 같으냐면 제가 이 그림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의사 신문에 게재된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어떻게 언제 게재가 됐냐고 하면 드디어 2004년도에,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원성이 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그것이 암이든 당뇨든 뭐 동맥경화, 고혈압이든 모든 질병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질로 생긴다. 그런데 그 세포의 변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변질이다.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른다. 즉, 우리 몸 안에 일어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건 뭐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예. 네.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유전자는 내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 나는 거지. 일단 그 부모로부터 타고 난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자,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예. 이제 근 2000년도까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졸업했어.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질 안 된다라고 가르쳤으니 모든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이 유전자 변질인데 유전자는 변질 안 된다고 그랬으니 무엇이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인 줄 알고 졸업했을까요? 모르고 졸업했을까요? 전혀 모르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과대학 교과서가 뭐 한 2,500, 3,000 페이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 질병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쫙 보면 무슨 병 하고 딱 보면 맨 먼저 원인 나옵니다. 그럼 그 원인은 아주 짤막해요. 한 두 서너 줄이에요.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그때 뭐 의과대학 교과서는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 그래놓고 그 몇 줄 안 되지만 핵심은 뭐예요? unknown입니다. 모든 질병이 unknown.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데 유전자는 안 변한다라고 의사들이 다 생각하고 있으니 모든 질병의 원인은 unknown이죠. 우리는 모른다. unknown. 그렇게 했다가 얼마 후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놀라운 그 의학계 아주 혁명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예. 네. 보면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쁜 유전자를 가지게 되면 그 유전자가 우리 모두의 무엇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이것이 아닌가? 이거 뭐예요, 이거? 네, destiny. destiny는 운명이에요. 이때까지 오랫동안 유전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유전자가 변한다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나쁜 유전자, 그 유전자가 다낭신 유전자라는 거죠. 다낭신 유전자가,
그러면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맞대, 이것이 과학자들이 발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도 그 암이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뉴스타트로. 그러니까 암도 뭐가 변질된 거예요? 이제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질되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암 유전자로 변했어도 다시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면 암은 낫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이분도 와 그러면 제가 유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타고난 이 나쁜 유전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이분만큼 뉴스타트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 콩팥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열심히 그동안 해가지고 거의 한 6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 조금 하다 보니까 뭐 한 1년을 했어도 콩팥 기능이 어떻게 소변검사, 피검사 해보면 점점 좋아지는 거야. 지금 완전히 정상이 됐어. 그래서 이분이 한 1년 전에 이 사회에서 일을 하니까 뉴스타트 하기가 너무 힘들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유전자는 운명을 결정해주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이라면 내 정상적인 건강한 유방세포 속에 있는 건강한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유방암세포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는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한다. 그런데 유전자를 변질시키거나 비정상적인 암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의사도 아닌데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유전자는 무엇이다? 글자다. 글자다. 글자다라는, 왜, 그러면, 글자라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글자라면 하나님이 유전자를 고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해. 반드시 창조되어야 돼, 글자는. 우리 한글, 훈민정음, 왜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분이 안 만들었으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글자라는 것은, 네?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론적으로 글자가 형성돼서 나타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는 사람의 몸을 만드신,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의 성질과 그 성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넣어놓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야. 그 프로그램은 글자로서 기록해야 돼. 컴퓨터 글자는 0하고 1로 기록이게 하고, 그렇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 글자, A, T, G, C라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글자가 쫙 됐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딱 보면, 와, 유전자 글자, 쫙.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 A, T, G, G, C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어떤 것이 이렇게 바뀌어도 G자가 여기 오고 T자가 여기 가도 이게 암 유전자가 돼. 아시겠죠? 비정상이야. 여러분, 상, 저 이름 이상구. 상. 상자를 글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이영하고 시옷하고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상이 뭐가 돼? 아치대. 그 이상구가 아니고 앗구야. 그렇게 글자가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그게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한 거라니까. 예. 그런데, 이 유전자를 정상화 시키려면, 누가 고칠 수밖에 없어? 자, 본래 이게 이제 여기, A, T, G, G, C. 요게 이제 정상적인 글자다. 그러면 여기 C자하고 G자하고 바꿔버려도 암이 생겨. 그런데, 자, A, T, G, G, C. 이라는 요것을 정상적으로 요렇게 순서를 딱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게 글자 만드신 분이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글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면 본래 글자 만드신 분이 해야 되겠죠? 아, 자, 글자를.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딱 정상으로 해놓은 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유전자가 정상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말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데 지금 사람들이 과학은 과학이고 하나님은 과학과는 뭐예요? 상관 없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존재지 과학적인 존재는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 CTS죠. 거기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무조건 누구한테 가기로 딱 세뇌가 되어 있어요. 네, 병원 가서 어디서 치료. 딱 그게 공식화 되어 있어.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의과대에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받을 때부터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아무리 해봐야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만 처방해서 그저 혈압을 평생 조절해 줘야 되고 혈당을 평생 조절해 줘야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인간 의사들은 병을 고칠 수 없다. 자, 유전자는 글자라면 이것도 다 이제 글자예요. 그래서 글자를 다 2004년도에 드디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 유전자 글자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의사들이 해독을 못했습니다. 글자니까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에 있는 거지. 그런데 2004년도에 드디어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은 아주 최우수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유전자 글자를 다 결국은 해독했어요. 자, 인간 게놈 지도. 이렇게 게놈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인간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 이게 언제냐? 예, 네, 2003년 4월 15일.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잘 보세요. 여기.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자,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한때, 누구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한때, 신만이, 하나님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생명의, 뭐예요? 책. 그 유전자를 생명의 책이라. 생명의 책을 이제는 우리 과학자, 인간들도 읽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다 이제, 그래서 우리 그때 읽어낸 유전자들이 약 한 2만 2천 개 정도의 유전자를 다 해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유전자들이 뭉쳐져서, 이제, 막대기처럼, 이렇게, 여기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이 염색체가 우리 사람의 세포 안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유전자들이 다 있다. 그래서 1번 염색체는 그 유전자 뭉치 중에서 제일 긴 거.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작고, 3번은 더 작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다면,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 해. 그래서, 이 유전자는 내가 폐암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폐암이 됐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대장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전립선암, 녹내장, 다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발생했는데 그 병명이 다른 이유는 뭐다?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서 병이 다른 병이지. 모든 질병, 그게 어떤 병이든 막론하고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당뇨병은 요 유전자가 변질되면 당뇨병이라는 병에 걸린다. 자, 그래서 비만도 유전자 변질이고, 여기 보니까 간질,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방암, 이 BRCA1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 BRCA1 이라는 유전자는 무슨 물질이냐? 하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변질될 수 없도록 해주는 물질이라. 물질을 생산해서 계속 잘 그 유전자가 BRCA1을 계속 생산해주면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하지를 않게 돼 있어. 이거 보면 이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게 분명한데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글자를 사람이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그 이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세포를 만들고 유전자를 만든 것이 분명한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이런 유전자도 있어요. 이게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물질은 뭐 하냐면 모든 세포들이 암 세포로 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유전자야. 그러면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고 있는 상태에 못하는 상태에 못하는 상태. 작동을 못하니까 내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한 거예요. 또 유방암 환자는 이 유전자,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산이 잘 안 되기,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물질인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으면, 유방암이 생길까 안 생길까?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췌장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다. 그러면 이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것이 뭐냐? 왜 암 환자의 이런 유전자들은 작동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암 세포로 변질돼도 그거를 억제하지도 못하고 내가 암세포, 암 환자가 되게 됐느냐. 이제 이런 거를 알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요것들이 암세포와 싸워서 암세포를 죽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수한 면역세포, 그 이름은 T세포예요. 이 T세포가 내 몸에 어떤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겼다 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가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생긴 건데, 꼬불꼬불하게.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이런 유전자가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유전자가 탁 깔려 있는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야. 아시겠죠? 그, 이것이 이제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실제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켜져야 된다. 이것만 매일매일 잘 켜지면 내가 암 환자가 될 이유가 없어. 아무리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도 내 면역세포들이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여버리면. 그래서 제 몸속에서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나 이상구의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기 때문에 이상구는 아직도 암 환자가 되지를 않았다. 여러분들은 이 유전자가 뭐예요? 안 켜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잘 켜져서 잘 죽이고 있었는데, 이게 안 켜지고, 최근에 와서 안 켜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이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대신 어떻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켜지지를 않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무엇이 켜주고 어떻게 해서 꺼지는지를 알아야만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유전자는 글자로서 하나님이 만든 게 확실해 이제. 그러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 안에 있는 T세포 안에도 유전자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느 유전자를 이 빨간색 유전자를 켜줘야만 돼. 왜? 이 빨간색 유전자만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켜진다, 꺼진다. 이거는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져?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 전기가, 이 전구가 켜진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켜져? 전기가. 그러면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지는 기, 얘는 전기가 필요해. 여러분의 핸드폰도 전기가 필요해. 유전자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라는 말은 이 땅의 흙이라는 게 아니고 물질이란 말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의 물질은 뭐예요? 그게 원자야. 그래서 원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탄소, 수소, 질소 이런 원자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도 다 뭐예요?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 자, 흙으로 그 원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불어넣어야 돼? 자, 유전자도 물질, 핵산 DNA라는 물질로 만드는데, 물질로 만들어놨으면, 자, 여러분, 이 유전자도 플라스틱이란 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질 혼자서 지가 켜질 수 있어요?
물질은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 켤 수 없어. 작동이 안 돼. 반드시 여기에 뭐가 가야 돼? 제가 이상구의 힘으로 이렇게 켜줘야 켜지지. 자, 그래서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유전자는 뭐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생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 네. 사람이 여기는 조금 자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즉 생기를 받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으면 그거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체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원자로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 그 생명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예 네. 세포가 작동을 하기 시작. 그래서 생명을 가진 물체 생명체가 된다. 자 그리고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유전자가 작동. 그러니까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생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생기가 들어가면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어떻게 작동 켜지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된 상태다? 꺼져 있는 상태다. 왜 꺼졌어? 생기를 못 받고 있대.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암세포를 어떻게 막 죽였어. 그러니까 암에 걸릴 원인이 이 유전자가 안 켜져서 걸렸는데 그 원인을 다시 어떻게 복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받아야 돼? 무엇이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지. 그 생기는 본래 누가 불어넣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뭘 불어넣길래 그게 생기가 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를 어떻게 하셨다? 불어넣었다 그래요. 그럼 불어넣었다면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지.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생기다. 여러분, 제가 제 일생 중에 제일 기뻤던 때는 하나님 만났던 때. 그 다음에 기뻤던 때는 우리 집 사람을 이게 속전속결로 네,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은숙 씨를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은숙 씨가 뭐라 그랬다고?
저도 질질 끌면서 신경전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어. 저도 질질 끌면서 신경전을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성격이요. 신경전 하기 싫어요. 그게 저는 아주 좋아요. 누구처럼 막 며칠씩, 일주일씩 말도 안 하고 막. 그 뭐 신경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을 얻은 기분. 우와! 그래가지고 막 손도 한번 안 잡아본 여자를 막 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빡! 켜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 맨날 그 말 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내가 딱 느끼면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맨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을 사랑. 그런 거 수백 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도 내 생기가 돼서 그 와, 이야, 은숙 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기가 넘쳤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뭐 그 당연한 얘기고 뭐.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자, 여러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요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 여러분. 유전자에 뭐가 와? 생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진선미가 다 합하면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은 진실한 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진실성이 없어. 진.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선해야지. 사랑은 아름다워야지. 자, 여러분.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돈 보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말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 보고 힘내라 그래요. 기가 푹 죽어 있을 때 힘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하고 힘하고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혹은 암 진단 받고 기운이 완전히 빠졌어.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힘내. 아, 힘내라고. 힘 좀 내보라. 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 귀찮기만 해. 그 친구가 나보고 힘내라 그러는데
말로만 하면 힘 안 나요. 어떻게 해줘야 돼? 사랑해주면 힘이 나. 아, 너 마음 아프겠구나. 너 그냥 기가 푹 죽었구나. 가자, 내가 너 맛있는 거 팥빙수 사줄게. 그럼, 아, 팥빙수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팥빙수 맛있게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요, 안 나요? 친구가 말사. 그러면 친구가 또 뭐예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 너 보고 싶다고 하던 그 영화 있잖아. 아바타 보러 가자. 아, 보고 나니까 고마워. 고마우니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고마운 거야. 선한 거야. 팥빙수도 얻어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그러더니 친구가 또 밥 사주겠대? 자, 친구가 팥빙수도 사줬어. 영화도 보여줬어. 산채 비빔밥도 사줬어. 우와. 여러분, 그게 힘나는 거. 즉, 힘, 그 기, 생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힘내라, 힘내라, 말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 사랑을 해주면, 와, 그날 그 친구를 만나서 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친구의 사랑, 엄마의 사랑, 친척들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 중에 실제로 나의 유전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는 분으로서 사람을 그 물질로 원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유전자 아직도 작동하지 못하는 유전자 왜 아직도 생기가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와, 감동.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런 말은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사실 이 암 진단을 받은 이 친구는 그 팥빙수 사준 그 친구가 자기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은 알지 못했어. 몰랐어.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렇죠. 자기하고 시간을 벌써, 온 종일 보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같이 보내주면서, 팥빙수도, 아바타도 보여주고, 예.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몰랐다가 뭐예요? 알았다. 그것이 힘, 곧 생기가 된다, 이 말이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구호야.
실제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힘인 것처럼. 그 친구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될 때,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 켜지면서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정상 유전자로 쫙 돌아가면서, 그래서 병이 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부 세미나를 그것,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2부 세미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남은 272기 2부 성경 세미나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생기를 풍성히 받으시고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에, 놀라운 치유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